새우군만두, 야끼군만두, 샤오롱바오, 새우 딤섬, 부추머리 딤섬, 루비 딤섬, 에메랄드 딤섬, 순새우 딤섬 하고 잘 먹겠습니다. 이쪽 봐요. 보이세요? 우와. 우와. 빵은 눈 좀 밀쳤어.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송파구 방이동에 만두 먹으러 왔어요. 샤오롱바오라고 해서 육즙이 엄청 많은 만두가 있는데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짠! 여기! 안녕하세요. 뭐가 맛있어요? 기본 군만두랑 샤오롱 딤섬 정도는 다 필수 드시는 거. 군만두랑 샤오롱바랑 딤섬이요? 네. 우와. 그러면은 야끼 군만두랑 새우 군만두랑 샤오롱바랑 새우 딤섬이랑 복주머니 딤섬이랑 여기 말씀하세요. 새우 군만두, 야끼 군만두, 샤오롱바오, 새우 딤섬, 부추머리 딤섬, 루비 딤섬, 에메랄드 딤섬, 순새우 딤섬 하고 만두 다 주세요. 샤오롱바오 두 개 주세요. 진짜 다 먹어요? 네, 다 먹죠 항상. 혹시 여기 맛있나요? 엄청 맛있어요, 진짜. 저희 뭐 한 이틀에 한 번꼴로는 와요. 와, 대박. 감사합니다. 와, 신기하게 생겼다. 와, 에메랄드. 이거는 순새우. 와, 잘 먹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겠다. 이런 딤섬 되게 오랜만에 먹어보거든요. 이거 샤오롱바오 먼저 먹을게요. 얹어서 완전 맛있겠다. 이게 탁 터트리면 육즙이 팍 나오거든요. 오, 떨어진다 떨어진다. 와, 육즙 봐요. 보이세요? 와, 와, 진짜 부드럽다. 그리고 진짜 육즙이 입에 완전 가득 차요. 너무 맛있는데? 탁 터트려서. 와, 육즙 보이세요? 와, 대박인데? 와, 진짜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육즙이 엄청 진해요. 나 이거 너무 먹어보고 싶었어, 이거. 이게 군만두, 이게 뭐가 무슨 군만두지? 야끼 군만두? 아, 이게 야끼예요? 새우. 아, 거의 전처럼 돼 있는데 이게 군만두거든요? 신기하죠? 우와, 바삭바삭하다. 신기해. 과자 같아요, 과자. 우와. 아, 그냥 간장 안 찍어도 되는데요, 이게? 그냥 군만두도 육즙이 가득해요. 위에는 되게 부드럽고 밑에는 바삭한? 또 하나씩 하나씩. 뭐부터 먹지? 딤섬. 새우 딤섬이다, 이거. 안에 새우가 이렇게 콕 박혀있어. 뭐야 이거? 새우랑 고기랑 같이 이렇게 있어요. 고기도 되게 큼직큼직해요. 그래서 하나씩 다 먹어봐야겠다. 이건 뭐지? 루비 딤섬. 아, 루비 딤섬이요? 네, 새우 없어. 안에 이렇게 빨간 게 딱 새우 소스. 진짜 피가 그 만두 일반 밀가루 피가 아니라 진짜 약간 쫀득쫀득하면서 부드러운 피거든요? 아, 이게 에메랄드 같아요, 에메랄드 딤섬. 이거 안에 뭐 들어있는 걸까? 안에 잘라볼까? 우와, 부추 같은 거 들어있는 것 같아요. 다 맛있는데? 이거 새우! 우와, 새우가 안에, 이거 뭐야? 아, 행복해. 이거 야끼, 야끼.
그냥 진짜 완전 고기, 야채가 거의 없는 고기 만두. 복주머니 딤섬. 이거 근데 딤섬 항상 궁금했어요. 안에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 이렇게 생겼구나. 신기하다. 김치만두 느낌인데? 맛있는데? 고기에 약간 김치만두가 들어간 느낌? 고기가 되게 커요. 이번에는 다 하나씩 먹었네. 이제 막 먹을게요. 저 진짜 소개하면서 먹느라 지금 조금씩 먹어가지고 답답했거든요. 빵! 진짜 그냥 빵 터져, 빵! 입질, 입에서! 우와. 이거 밑에 한 판 더 있으니까 식으면 안 되니까 좀 이따 먹을게요. 새우군만두, 근데 새우군만두가 진짜 완전 충격. 아, 새우군만두 진짜 맛있다. 완전 제 취향이에요. 그 찐만두의 부드러움과 군만두의 바삭함이 공존하는 느낌? 아, 이거 육즙 어쩔 거야? 어쩔 거야? 딤섬하고 화가우들은 안에 씹히는 게 엄청 큼직큼직해요. 육주머니 딤섬 김장에다가 맛있다. 이게 에메랄드거든요. 새우가 엄청 크다. 새우가 진짜 짱 크게 들어가 있어요. 딱 튀김옷을 이렇게 싸가지고. 인사할게요. 사실 딤섬에 막 그 생강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조금 아 생강 넣으면 어떡하지 했는데 진짜 생강만 1도 안 나요. 아 뭔가 다 먹기가 아까워. 우와. 이게 튀김옷이 보시면요 지금 누룽지만 이렇게 생겼어요. 맛있다. 짠. 이 만두가 약간 속이 편한 느낌이다. 밀가루 맛이 좀 덜 나거든요. 근데 원래 만두가 좀 잘체하고 약간 좀 더부룩한 음식 중 하나잖아요. 얘는 뭔가 속이 편할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엄청 촉촉해서 그런가? 너무 맛있는데? 진짜 김치만 넣었어. 대부분 새우가 들어가요, 근데. 만두를 막 좋아하진 않는데, 이런 막 육즙 가득한 만두 진짜 너무 맛있어요. 다 두 개씩 남게. 와, 육즙 다 떨어져, 육즙 다 떨어져. 요즘 냉동만두가 진짜 잘 나오잖아요. 진짜 맛있게 잘 나오는데, 이런 약간 만두 전문점은 아직까지는 따라올 수 없는? 두 개씩 남긴다고 했었지? 진짜 맛있어. 와, 이게 육즙이 많으니까
이렇게 그릇을 받쳐주시는 거네요. 처음에 왜 그릇은 없지 했는데 얘를 반을 딱 쪼개면 확 튀어나온대. 밑에 이렇게 찰랑찰랑 뭐야? 와.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 이렇게 다 맛있어요. 아, 왜 우리 집 근처에는 이런 만두집이 없는 것인가? 맨날 집 근처에 뭐가 있는 거야 도대체? 저희 집 근처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집 근처에 맛있는 게 베스킨라빈스라는 맛집이 있어. 이거 지금 다 씌웠는데 수건도 맛있거든요? 느끼하고 싶은 것 같아요. 아니요, 너무 맛있어요. 육즙 대박. 맛있는데 잘 드셔서. 육즙 미쳤어. 하나씩밖에 안 남았어. 어떻게 이렇게 하나씩 남겼지? 제일 맛있는 걸 나중에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진짜 뭐가 더 맛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다 맛있어서 이거 하나씩 남겼네? 신기하다. 뭐 먼저 먹지? 그냥 순서대로 먹어야겠다. 화강도 진짜 맛있다. 소화돼요? 무인분 60알? 60알? 네? 혼자? 네. 아가씨만? 네. 아가씨 맞아. 왜 이렇게 살 안 쪄요? 네? 더 먹고 싶은데. 다 우리 무궁화도 맛있어요. 정말요? 응. 맛있겠다. 먹을까? 너무 맛있어.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어우, 불향 장난 아니다. 약간 나시고랭 같은 냄새. 오, 맛있다. 고구마 안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기름기가 꽤 있는데도 느끼하지 않아요. 오히려 약간 짭짤하면서 담백한 맛이 더한 것 같아요. 밥알이 되게 맛있다. 이게 약간 막 서로 이렇게 막 들러붙어 있거든요. 꼬슬꼬슬한데 막 이렇게 막 엉겨서 막 들러붙어 있는데 누룽지 되게 딱 전 느낌? 그냥 뭐 안 넣은 것 같은데 맛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